나 편백나무찜 먹고 싶어. 편백나무찜? 응.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음식점에 못 가. 그러면 편백나무찜기 만들어줘. 집에서? 응. 편백나무찜기? 그래? 아, 알았어. 한번 만들어 볼게. 나와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퀸센스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퀸센스 제품은 가격이 가장 저렴하고 편백찜기를 만들기에 가로세로 사이즈가 가장 적당합니다. 편백나무는 품질이 가장 좋은 일본산 원목 판재를 샀습니다. 이 거친 부분은 샌딩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크기가 되겠죠? 짜 맞추기 할 때 끼우는 부분의 돌출 부분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에는 직소기가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각형 홈 따내기입니다. 먼저 전동 드릴러 사각형의 사각 모서리에 구멍을 뚫습니다. 직소기가 이 단계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교한 작업을 위해서 직소기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공용 줄로 깨끗하게 다듬어 줍니다. 여기 두 개도 동일한 방식으로 따내며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좀 더 큰 사각형도 앞에와 동일한 방식으로 따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업은 스텐나사를 사용하지 않고 실리콘 타일을 고정하기 위한 홈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자, 이렇게 짜 맞출 수 있는 모든 목재 재단과 가공이 완료됐습니다. 자, 한번 조립해 볼까요? 끼기 바닥에 깔기 위해서 담양의 장인이 만든 대나무 깃발을 깔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뚜껑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이중 길이로 구멍을 뚫고 나서 스텐나사를 고정해야만 편백나무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자, 스텐나사가 유일하게 사용되는 부분인데 뚜껑 안쪽에는 스텐나사가 보이지 않도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뚜껑 손잡이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물에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편백나무 찜기가 오래 갈 수 있도록 천연 오일과 컨디셔너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일을 구석구석 잘 발라주고 나서 20분 정도 쉰 후에 다시 한번 오일을 발라주면 됩니다. 오일을 2회 정도 바르고 나서 어느 정도 건조한 후에 그 다음에 컨디셔너를 1회 정도 바르면 됩니다. 오일 작업 후에 서늘한 곳에 잘 건조하면 됩니다. 오일로 인해서 나뭇결이 아주 멋지게 살아 있습니다. 실리콘 타이로 고정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구멍에 끼워서 자, 이렇게 고정입니다.
이렇게 빠지기도 쉽습니다. 고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 홈이 나 있는 이 부분에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실리콘 타일을 전부 고정한 모습인데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자, 완성된 편백 농심기를 한번 전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션 위에 전골판을 올리고 그 위에 1단 편백찜기를 올리고 그리고 2단 편백찜기 그리고 뚜껑을 올리면 모두 완성이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만든 편백나무 찜기의 특징은 첫 번째 최고급 일본산 편백 원목을 사용했고 두 번째 나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본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장 적당한 크기로 되어 있고 중요한 거는 분리해서 세척 건조 보관이 가능하다는 겁니다.